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오늘 화장실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쏘아올립니다. 가격만 269억 원에 달하는데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쓰는 화장실에는 어떤 기술이 접목된 걸까요? 김자민 기자가 소개합니다. 티타늄으로 만든 원형통에 깔때기를 낀 호스가 달려 있습니다.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새로 만든 우주 화장실입니다. 평범한 기계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떠다니는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용변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기술이 집약돼 있습니다. 티타늄 이중팬이 배설물을 더 강력하게 흡입하고 여성 우주비행사를 위한 장비와 배설물 재처리 장치가 추가됐습니다. 기존 우주 화장실보다 크기는 65% 작고 무게는 40% 가볍습니다. 개발에만 우리 돈으로 269억 원이 들었습니다. The pre-treat is a very strong acid and it is not very compatible with a lot of materials, so that forced us to have to use a lot of exotic materials. 나사는 현지 시간 오늘 새로운 우주 화장실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합니다. 1969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간 닐 암스트롱은 우주복 안에 특수 기저귀를 착용했다고 알려졌고 첫 번째 우주 화장실은 1973년에 설치됐습니다. 나사는 장기적으로 달과 화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우주인의 배설물을 98%까지 재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. TV조선 김자민입니다.